여러분 안녕하세요. 톰톰입니다. 다이나피 파이어볼러 챔피언십 그 세 번째 이야기. 여기는 지금 부산인데 이곳에 140 이상을 던지는 어마어마한 비선출 투수가 있다 그래서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아. 와우 씨. 어. 자. 남도영 선수. 저희가 사실은 2년 전에 한번 카메라에 담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도 독립야구 트라이아웃에 이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아름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지금 저희 몸 푸는 건가요? 네. 가볍게? 당시 130km 정도 공을 던졌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빠른 공을 던진다고 하네요. 저 구속이 지금 터무니없는 속도가 나와요. 아, 저쪽에 지금 모자이크가 처리되어 있겠죠? 다음 자리 숫자가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숫자예요. 어, 그때 2년 전에 봤을 때보다 엄청 늘었어요. 이제 레슨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구속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몸을 풀어요? 개인 뭐, 네. 캐치볼도 있는데 공 던지기 전에 이렇게 런닝해서 던지면 잘 풀리더라고요. 아, 네. 가볍게. 네. 세게 안 되고. 뭔가 가볍게 던지는 느낌인데도 공이 촥 묵직하게 들어오는 공이 야 끝내줍니다. 어 예전에도 공을 받아봤는데 훨씬 어우 와 한 100km 정도 100km 정도로 혹시 알고 있으세요? 그 다이나핏 파이어볼러 챔피언십 아 예 그 어. 강속구를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왠지 가장 우승이 유력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서울에 찾아왔거든요. 네. 듣기로는 지금 뭐 140 이상 던진다는 얘기가 최대 몇 킬로까지? 우승 상금 얼마인지 알고 있으세요? 아니요 상금은 따로 있나요? 상금 우승하면은 만나봅시다. 싫어요. 뭐가 있긴 있나 보네. 저는 한 100km 정도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30 이상 받을 수 있는 예. 저는 완일 야구단 코치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도영이의 예, 피칭의 장점은 팔이 넘어오는 게 뭐 자연스러운데 유난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서서히 한번 구속을 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런 구석 처음 본다. 와, 저 받는 사람 죽겠다. 자, 이제 포수 앉아주세요. 자, 포수가 이제 마스크 썼습니다. 우와! 와! 우와! 와! 와! 앞자리 하나 바뀌겠는데요 지금? 계속 이들한테 가보자. 우와! 140, 140. 일반인이 140 던지는 그림을 제가 얘기만 들었어요. 얘기만. 어, 누군가는 있다. 어, 약간 전설 따라 삼천리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우와! 오, 세상에. 아 미쳤다. 어깨 쌩쌩이 쌩쌩이. 너무 늘었어. 우와!
타자 맞으면 죽겠다 저거 진짜. 나 10km만 추면 안 돼요? 지구 좀 더 던질게요. 19구를 10개 정도 던졌어. 아 예. 약간 밑에 저 그 제구 될까요? 125에서 나와야 돼. 남도형 아이가 남도형. 남도형. 용병 야구에서 만났습니다. 제 친구는 투수로 올라왔었고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났는데 공이 엄청 빠르더라고.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남도형 선수요? 아 이미 벌써 부산에 커다했습니다. 성웅이 도영이가 그 한승태와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아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집중하고 집중하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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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도영이가 웃을 때는 저도 기분이 좋고 도영이가 우울할 때는 저도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항상 몸 건강히 하고 제2의 한승태가 될 수 있게. 되게 신기한 경우라고 좀 생각되거든요. 마치 그 사회인 야구인들이 전부 뭉쳐갖고 이 선수를 네,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부산 사하에서 열심히 레슨장을 다니면서 운동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평일에도 운동을 하고 있고 그냥 선수라는 목표를 한번 삼은 이상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저도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예. 와.